안녕, 여러분. 아직 안 들어왔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앱 켰죠? 그죠? 헐, 얼마 만에 음중 퇴근 라이브. 두 번째인가, 이게? 세 번째인가? 이거 목걸이야? 이거, 뭐야? 그 화보 나왔었잖아, 이번에 잡지. 거기서 승민이가 꼈던 건데, 제가 너무 예쁘다고 하니까 그냥 뒤졌어요. 저 마스크는 있습니다. 컨포 역대급이에요. 컨포가 어제 나온 그거 말하는 거죠? 다행이다. 다잘 나왔던데. 이엔이 표정이 그눈 하나 감는 그 알죠? 그 디테일. 컴백 스포 해주기 전까지 숨 참음. 네, 숨 참으시고. 다행이다. 멋있게 봐줘서. 저 오늘 인중에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마스크인데. 이게 진짜. 보여요, 이거? 뭐 이모티콘 같네. 전 이거 선물해 주셔갖고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끼면 의사소통은 되게 잘될것 같아요. 진짜 입모양이 안 보이니까 그 입모양 구해서 편하긴 편하더라고. 후드티 안 덥냐고요? 근데 괜찮아요. 차 안은 시원해서. 제가 더위도 엄청 많이 타지만, 물론 추위도 엄청 많이 타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주 그냥 계속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진짜 한 오후 4시면 되면 대본을 달라고 쪼릅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게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너무 재밌어. 카메라 거치대 쓰는 거냐고? 맞아요. 저 저번에 진짜 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고. 거치대를 이렇게 길게 해놓고, 이렇게 설명해주자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렇게 딱 거치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음중 에피소드. 오늘은 뭐가 있었나? 오늘도 엽떡이랑 아니 브랜드 말고 오늘도 웃긴 떡볶이랑 그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많이는 안 먹었어요. 또 뭐가 있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현진아, 나 찬이 형이야. 후렴구가 어떻게 들리는지 까먹었어. 네가 불러줄 수 있어? 죄송한데요. 이게 리노 형이야라 했으면 제가 좀 헷갈려 말할 수도 뭐야 불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찬이 형이라면 너무 현실성 없잖아요. 아, 내가 하필이면 찬이 형 불러갖고 탈락. 현진아, 창빈이가 인스타에 올린 눈 사진 그거 현진이냐? 네, 맞아요. 그 창빈이 형이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나도 껴볼래 이랬는데 진짜 진짜 편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누워서 위를 보고 있으면 그게 앞에 있는 핸드폰이 보여요. 그래서 잘때 그냥 이러고 핸드폰 할수 있어요. 핸드폰 하려면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걸 방지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모자 벗어달라고요? 근데 벗어주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가 정리정돈이 안돼 있어요. 아, 모자 자국.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깔끔한 것 같네요. 뒤로 쓰자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제 저녁에는 그 창빈이 형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전복죽을 먹었는데요. 맛이 굉장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 요즘 다 숙소에서 먹으니까, 엄마가 보내준 스테이크도 진짜 한 3일 만에 끝났고, 그다음 전복죽 진짜 대박이었지. 삼계탕 먹고 싶다. 오늘 삼계탕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삼계탕 먹고 삼계탕이랑 갈비탕 3일째 먹었으니까 3일 동안 먹었어. 갈비탕은. 갈비탕 좋아하죠. 저도 갈비탕 용보기의 최애 음식 아닙니까? 갈비탕? 내가 나가서 안 먹으니까 진짜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먹는데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신 갈비탕 팩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냠냠 맛있게 먹었답니다.
나 리노 형인데 현진아 모자 벗어라. 여러분들 좀 이 말을 이엔이가 했었으면 저는 벗었을 거예요. 리노 형이 나보고 모자를 벗어라 그런 말 안 하거든요. 현진아 나 박진영이다. 당장 연습실 와서 연습실 켜라. 여러분들의 드림이 나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피디님. 형 나 이엔인데 모자 벗어줘. 아니 여러분 양정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양정이 20명이야 20명. 나 이엔인데 애교 보여줘. 아, 이엔이가 애교를 보여달라 하는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엔이한테 애교 부리면 으이씨 마줄러고 막 이런. 현진아 멤버들 중에 제일 좋아야 하는 컨셉 사진 누구야? 저는 어제 놀랐던 건 정인이의 그 표정이 아주 그냥 그리고 용복이 찬유 형도 진짜 멋있던데요. 그 빨간색 머리. 하면서 폰하면 멀미 아니에요? 저는 멀미 잘 안 합니다. 비즈 팔찌 직접 만든 거냐고요? 어? 이거는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제가 만든 거 없어졌잖아요. 만들어 보면 만들면 뭐해? 어? 다 부숴 먹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고쳐 주셨어요. 그때 그 V앱을 보셨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 분, 뭐야 스타일리스트 누나께서 그래서 무슨 일이었니? 이래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팔찌 끊어진 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열심히 하나하나씩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거 금방 만들죠. 저 나중에 이엔이랑 나 방금 비브라토 이야 이랬어. 방금 이엔이랑 방금이래. 나중에 이엔이랑 그 팔찌 만들기 V앱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저 이거 나 나쁘지 않게 만드는 거 같거든요. 현진아 나 용복인데 계란 좀 사다줘. 구운 계란으로 사가면 되는 거니? 현진아 나 지성인데 포인트 한번 까먹었어. 한번 쳐주라. 연습하자 지성아. 연습하자. 현진아 나 창빈 형인데 얘기 좀 해줘. 싫어 싫어 싫어. 현진아 팔찌 몇 개 고장났어? 안 그래도 저 할아버지가 주셨던 팔찌 있잖아요. 그것도 고장났어요. 용복이가 준 거는 아직 살아있고, 제가 막 샀던 그, 막 여기 막, 꽃 같은 거 그려져 있던 거 있잖아요. 빨간색, 초록색, 그것도 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찌를 끼고 춤 연습을 하면 팔찌가 없어져요. 비즈 팔찌, V에서만, V앱에서만 끊어진 게 아니고, 연습하다가도 한번, 다이너마이트.
승민이가 현진이가 재작년에 지은 목걸이하고 나왔다는데 봤어? 네. 저한테 자랑하던데요? 아니, 전 그래서 승민이한테 뭐야? 너 그거 버린 거 아니었어? 그래서 야 버리긴 뭘 버리냐 이랬습니다. 눈 밑점이야? 모자 때문에 그늘져서 그런가? 아니 모자 자꾸 맘에 안 들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쓸까? 진짜 바보 같다 그죠? Yo check it out. 이거 진짜 바보 같은데? Peace. 죄송합니다. This girl. 교복집 위에 팔 생각 없냐고요? 저 이제 교복 입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제 나이가 벌써 교복 입을 나이는 2년이나 지났다고요, 여러분. 커피다. 노래나 틀까요? 화면에서 댓글이 또 안 보이냐? 아닌가? 보이나? 그래서 저 지금 제 핸드폰으로 댓글 보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틀면 여러분이 댓글이 안 보고 저 혼자 놀 거예요. 지금 당장 교복 입어도 14살 같다고요? 야. 노래 못 틀까? 요즘 제가 듣는 노래를 틀게요. 저 카드 선배님 건샷 너무 좋아. 이거 나오자마자 멤버들이랑 다 같이 연습실 화면으로 봤어. 비와 비오는 거 보여요? 비 좀 그만와라. 안 돼 그냥 심심하다. 댓글 못 읽으니까 심심해. 댓글 읽어야겠어. 까만 거 너무 좋아요.
현진아 난 까미야 뽀뽀해줘. 그래 까미가 저한테 현진아라 부르겠다 이제. 그래 현진이 형이었는데. 요즘 저 드라마보다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였지? 잠깐만 찾아볼게. 내가 무슨 영화를 봤더라? 잠깐만. 재밌는 한국 영화 많이 봤어요. 유명한 것들. 아 여러분 스포 말고 다른 얘기해요. 저 스포 안 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트와일라이트 봤죠? 완전 명작이지. 트와일라이트 진짜 엄청 좋아요. 트와일라이트 아우 너무 재밌지. 저녁 뭐 먹을지 추천해달라고요? 전 오늘 삼계탕 먹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시켜먹지? 삼계탕도 배달 되잖아요, 그죠? 삼계탕 먹어야지. 여러분들도 오늘 삼계탕 드세요. 삼계탕에 소금 찍어 드세요. 혼밥이냐고요? 모르겠다. 멤버들 있으면 멤버들이랑 먹죠 뭐. 치킨 다리 vs 퍽퍽살. 아우 무조건 다리죠. 저는 다리만 시켜 먹어요. 날개랑. 고등학교 5학년. 저 고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럼 아직 고등학생이구나. 인생 영화 딱 하나만 고른다면? 그게 근데 인생 영화가 어떤 분야의 인생 영화도 있고 또 다른 분야의 인생 영화도 있는데 저는 인생 영화라 하면 뭐가 있지? 너무 많은데 머릿속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아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굉장한 봤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보세요. 내 인생 영화는 황현진. 공포 영화요? 아 정말 못 보죠. 연습생 때 그 연습생 친구들이랑 공포 영화를 다 같이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냥 눈을 막자니 귀가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또 귀를 막았어요. 그래서 눈과 귀를 모두 다 닫고 봤던 영화였습니다. 컨저링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진짜 영화관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처음이었어. 진짜 영화 무슨 장르 좋아하냐고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가리는 거 없어요. 아 물론 그냥 무서운 건 안 보죠. 세상에서 제일 싫어. 굳이 그걸 돈 보고 본다. 현진아 나는 떡볶이 먹으러 갈게. 숙소 조심히 가. 그래 안녕.
현진 오빠의 오빠들, 아, 현진 오빠 멤버 오빠들 중에서도 공포영화 무서운 멤버가 있나요? 찬이 형 못 봐요. 리누 형 잘 보고, 한이 잘 보고, 이엔이도 그렇게 잘 보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창빈 형도 굳이 안 보는 것 같고, 승민이도 안 보는 것 같고, 승민이 근데 볼 것 같다. 승민이는 무서워하진 않을 것 같아. 필릭스도 죽어도 못 보고. 그래, 영복이는 죽어도 못 보지.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울현이 왔을 때 스테이의 심정은? 밥 먹고 온 사이에? 뭐, 배부르다. 나이스. 미안. 아직 26분밖에 안 지났어요. 26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현진아 오늘 삼계탕 다섯 그릇 먹어 검사할 거임. 다섯 그릇 먹으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라나. 병원에서 검사할 수도 있겠네. 현아 나 곧 보쌈 먹을 거야. 맛있게 먹어요. 보쌈 맛있겠다. 보쌈. 나 어제 족발 먹고 싶었는데. 나중에 용복이랑 현진이랑 같이 공포영화 보고 싶다. 영화 못 보고 나와요. 나랑 용복이랑 아주 그냥 둘이서 난리를 난리를 칠 것 같아. 컵라면 몇 개 먹을 수 있냐고요? 에이, 그래도 두 개는 먹죠. 세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라면 킬러예요. 현진아 향수 얼마나 뿌린 거야? 화면에서까지 향이 나네. 내 취향.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다 봤어요? 네, 다 봤죠. 트와일라이트 진짜 재밌지. 나 완전 좋아해. 나 지금 불닭 먹고 있다. 와, 난 불닭은 까르보 불닭 너무 다이겠고, 까르땡 불닭 아니면 못 먹는다. 가끔 진짜 투어 다녔을 때 매운 게 진짜 먹고 싶을 때 먹었지. 한국에서는 잘 안 먹었어요. 숙제 너무 많아. 너무 귀찮다. 도착이라고요? 30분 만에? 굉장한데요, 형? 여러분.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도착을 해갖고요. 저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인가?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3분? 31분? 1분 남았다고.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종종 킬게요. 음중 끝나고. 여러분, 안녕. 밥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삼계탕 5그릇 먹어볼게요. 안녕.